네, 안녕하세요. 재단 사무국장 이명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맞점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엑스포 조직위의 장인수 사무총장님과 조직위 직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동군청에서 정년 퇴임한 후에 2022년 9월부터 축제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되니까 후배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대단히 예뻐 보입니다. 사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설렘 반, 기대 반, 그리고 또 긴장이 많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격려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좀 흥미롭게 진행하려고 지난 4월 5일 날 서울에서 조선 비주가 주최한 대한민국 주류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우리 영동의 고급 와인 3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와인 주류 대상 그 38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영동군에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으로서 아마 영동이 와인의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준비한 이 와인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대상 중에 대상인 와인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한 3만 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저께 이걸 사러 갔더니 거기 현지에 가서 하니까 1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어미칠 청수 스위트 와인 맛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퀴즈를 맞추셔가지고 맛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2005년대 영종국청 국악진흥팀장을 하면서 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악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고 나가지고 축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벤트 축제 경영학 대학원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009년쯤인가 어느 날 그 영동 와인 연구회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인 축제를 개최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좀 멘토를 부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역 축제 소재 통합에 관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와인 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자문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 12명을 영동군청에 일요일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에 2시간 동안 워크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그 와인연구회 회장 집으로 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계속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2010년부터 제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아마 인연을 맺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축제 대상은 이만 말씀드리고 오늘 진행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국악의 고장 영동, 두 번째는 박연은 어떤 인물인가, 세 번째는 외지에서 보는 박연에 대한 세 가지 사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시급히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목적은 내년도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에서 K-뮤직의 원조는 박연이다 라는 모멘트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 이번에 문화예술연 국악예술축제를 개최하면서 박연이라는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강의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구각이호장 영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면 고당리에 가면은 국악에 관한 여러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건립된 국악박물관, 다음에 국악체험촌, 각종 여러가지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촌이 있고, 다음에는 타악기, 현악기 공방인 국악기 제작촌이 있고, 다음에 난계 선생님이 영정이 모셔져 있는 난계사, 그리고 박연 선생님이 태어나서 자란 그런 생가, 난계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계사 입구에 난계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체험촌 올라가는 오른쪽 그 산에 보면은 박연 선생님 묘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아니지만 1991년도 아마 창단이 됐을 겁니다. 난계 국악단이 전국 234개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군립 국악단이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에 천고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북,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천고가 있기 전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대북이 있었는데 지름 한 5.5m? 근데 이 천고는 지름이 6.3m, 한 1m 정도 더 큰 대북으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악이호장 영동을 상징하는 그런 천고 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동의 국악에 관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달에 난계 국악단이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토요 상설 공연을 합니다. 혹시 이 상설 공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는 몇 분. 근데 제가 2월 달쯤 돼가지고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연주자들이 16명. 근데 객석에 앉아 있으신 분이 몇 분인가 아세요? 한 자리 있었더라고요. 한 자리 숫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몇 번 가니까, 어떨 때는 그 관광객들이 있을 때는 300석 자리가 찰 때도 있고, 그건 좀 더이 드물고, 요즘 같이 가끔은 이렇게 보면은 뭐 한 5, 60명, 어떨 때는 또 2, 30명,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그 군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적입니다. 박연의 업적 평가는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나가기 전에 첫 번째로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 맞추면은 어미실 청소 스위트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빨리 손 드신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엑스포의 출발점. 힌트를 드리지만 사람입니다. 없으세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박연. 예. 이 엑스포가 시작하게 된 것은 어디입니까? 박연입니다. 박연에서 시작하는 영동학에 기반한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악의 미래 가치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 두 번째가 전 국민이 엑스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가 절실하다는 거. 그걸 갖다가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출자 신문을 보니까 전 직원 홍보 대상 변신한다. 그래서 홍보복을 배부한다. 그런 거였는데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연은 어떤 인물인가? 박연 선생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축제, 제가 2005년도 국악진흥 팀장할 때, 그때 같이 근무하던 우리 직원도 두 명 있더라고요, 조직이. 우리 혹시 안치문 과장님 계세요? 예. 네. 박연아만 절대 오는 게 뭐예요? 3대 학생이 한 번. 우리 또 그 옆에 정남용 과장님은? 아마 저기 박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이 그럽니다. 3대 악성 중에 한 분이시다. 예, 우륵 왕산악 박연해서 3대 악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륵은 가야금, 다음에 왕산악은 금은고, 박연은 피리. 그런데 우륵이나 왕산악 이 두 분은 연주자이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가공의 인물이라고까지 하는데, 박연 선생님은 그 피리의 대가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이론가이십니다. 그래서 박연 선생님을 음악의 아버지, 국악의 대가, 그리고 예술의 영웅이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악뿐만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박연 선생님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박연은 세상사에 통달한 분이다, 이렇게 격찬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 음악 외에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훌륭한 게만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도량형을 창제했다. 도량형이 뭔가 아시죠? 길이, 부피, 다음에 무게, 이 단위. 단위의 기분을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1m, 이 기준을 어디서 잡았을까요? 미터법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지구 좌우선에 4천만 분의 1을 갖다가, 그 길이를 갖다가 1m를, 1m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1787년도 프랑스 대혁명 때 그 혁명군들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때 했는데,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때 그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런 이치에 따라서 했는데, 사실 박연 선생님은 1400년도의 그 분이시기 때문에 400년, 그 1700년 그니까 그때부터 400년 전에는 박연 선생님이 이렇게 길이의 기준을 정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때 박연 선생님은 한자의 길이를 얼마로 했는가 하면 31.4cm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은, 박연 선생님이 황해도에 가서 가지고 기장,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기장. 좁쌀같이 조그만한 거인데, 그 기장 한 마를 구해가지고 대, 중, 소 세 개의 크기로 나눠가지고 중간 크기의 기장할 대가를 갖다가 크기를 정하니까 그게 31.4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자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 기준을 정했고, 또 이분은 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출제하신 분이죠. 예문관 대제학, 지금의 경력으로 따진다 하면 서울대학교 총장, 교육부 장관, 그 정도의 위치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 이조 판서, 정이품 묘설이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계는 몇 음계인가 아시는 분? 안 보이시네? 모든 게 몇 음계일까요? 소리 들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5음계? 아닌데요. 네. 네. 12음계, 12율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의 음계는 몇 음계인가 합니까? 궁상각치우 5음계라고 다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음계는 12율. 예. 황종, 대려, 태주, 협정,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칭, 남녀, 무효, 공종. 이 12개의 음이 우리나라의 음입니다. 이걸 박연 선생님이 했는데, 여기서
12율 중에서 으뜸음이 되는 게 황종음인데, 이 황종음의 길이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31.4cm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기를 갖다 정할 때는 그게 다 3분 손익법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줄고 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복잡해서 제가 생략을 하고, 그렇게 12율을 이렇게 만들어, 이 12율을 갖다가 표준으로 해서 국악기를 만들고 조율을 하고 그랬습니다. 서양 악기는 도레미페라도 실음계인데, 우리나라 이 12음을 갖다가 12율에 의해 가지고 악기를 조율하고 또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박연 선생님이 세종대왕을 도와서 국악을 완성하게 되게 됐습니다. 다음 국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악이라고 하면은 정악이, 정악만이 국악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악에 민속악이 들어가야 국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악과 이렇게 서양악이 이렇게 같이 되는 이 퓨전음악까지 이 국악의 범주에 속해서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악이라는 것은 속되지 아니하는 음악. 다시 말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민속악은 속된 음악이 되겠죠. 약간 좀 그런데, 여기 정악의 종류에는 종묘절에 여민, 가고, 가사, 줄풍류, 회례악이 있고, 다음에 민속악에는 민요, 농약, 판소리, 탈춤, 손소리, 시나위, 잡가, 주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근데 여기 시나위 조금 낯설죠? 무속을 이야기합니다. 무속까지 포함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민속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종묘제례악은, 정악인 종묘제례악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연의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은 음악에서 이 악을 엄청 중요시했는데, 천지와 인간의 조화로 이루게 되면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은 공자님께서도 엄청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세종대왕께서도 이 악을 엄청 중요시했는데, 그만큼 이 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 하고 소리를 내면은 소리가 발 나오게 되면 율이 되고, 소리가 이 율과 조화를 이루면 아에 이 요우 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면 음이 되는 겁니다. 음이 되고, 그 음에다가 덕덕덕 이 덕을 갖추게 되면 악이 된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저게 악에 덕이 없으면 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05년도 제가 국악지는 팀장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감골 아카데미를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재영 PD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기 음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드라마 작가죠. 드라마 대가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양반이 그 용의 눈물이라든지, 다음에 여인천하, 서궁, 뭐 왕의 여자, 주로 역사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그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기억이 이제 제가 담당이어서 뜨겁게 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연 선생님이 참 천재적인 음악가고 참 훌륭한 분이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옥에 티가 하나 있다.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소각을 경시했다는 것. 정악만이 이 악이고 민속악은 갖다 악의 범주를 넣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김재영 PD가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국악이라면은 정악에다가 민속악까지 포함이 된다. 박연 선생님이 정악을 완성했으니까 앞으로 영동군민들이 민속을 합쳐서 올바로 된 온전한 국악을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연
그 현양사업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에는 기념사업회라든지 문화원 또 창투사연구회 뭐 각종 4개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박연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는 지금 아무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나마 우리 이제 재단이 이렇게 축제재단이다 보니까 박연 선생님의 연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연 선생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세 분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심천면에 그 시나리오 작가로 계시는 박한열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2003년도 8월 10일 날 연악 나의 운명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연악이 무슨 뜻인가? 박연의 음악이란 줄여서 연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전국에 상영을 했는데 아마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저기 어디냐 황간의 원류봉을 무대로 해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주인공 달해가 박연 선생님을 이렇게 흠모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022년도, 23년도 2년 동안 축제 때 저희가 그 4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계속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보죠.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열 손가락 안에 서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도 저 상연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꼭 좀 우리 여기 참석하신 지금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동희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단국대학교 학장을 하시고 퇴직하신 후에 고향인 매국에 와서 가지고 농민문화 기념관을 만들어서 지금 관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국악신문에 3년 동안 연재를 한 소설이 있는데 그게 지난해에 흙의 소리라는 책으로 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소설을 갖다가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주인공 이제 달해가 박연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제 그런 내용 소설은 그렇지만은 그 내용 많은 그 부분이 박연 선생님이 세종대왕과 궁중에서의 그 많은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이분이 그 소설이지만은 그 안에 사실로 기록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인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단종실록, 세조실록, 난계유고, 이런 그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박연에 관한 자료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옛날에 뭐 한간 향교회 그 전교도 하셨고 또 유도회장 되신 향토사회까지는 안병찬 선생님이 박연 영정에 관한 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3년 동안 거쳐서 자료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외지에서 보는 박연에 대한 사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해 5월 30일 날 세명대 이창식 교수라는 분이 동양일보에 이렇게 기고한 내용인데 제가 평소 생각하던 것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공감이 가서 제가 스크립을 했는데 그게 보면은 영동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박연의 문화유산은 지역연구 이상의 고귀함과 정체성을 지닌 음악유산이다. 또 역사적 맥락의 K뮤직이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앞에도 제가 말씀대로 K뮤직의 원조는 박연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국악체험특구가 로컬화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 우리가 영동에서 분청에서 국악체험청을 운영하고 있죠. 다음에 국악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제가 2005년도 그때 국악진흥팀장을 하면서 전 국민 1인 1국악기를 그때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성 예산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른 부서 가서 못하고 말았는데, 이 전국민 1인 1학기, 이거는 꼭 한번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다음에 그 박연 선생님에 대한 현장 사업을 해야 된다. 생애라든지 음악, 복색 이런 연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구비전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랬는데, 구비전성, 국악축제라든지 국악기 제작 장인, 설계 농료 등인데, 이거 국악축제라고 한 게에서 제가 재단에 들어와서 국악축제가 올해 금년이 55회째입니다. 전국에서 축제 가장 오래된 3제 축제라고 하면은 남원의 춘향대, 다음에 강릉의 단오제, 진주의 개천예술제, 지금은 유등축제로 바뀌었는데, 이 3대 축제가 한 8, 90년씩 된 축제입니다. 근데 우리 그 다음 주자로 우리 영동의 국악축제가 55년이나 됐는데, 들어와서 이 축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이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지금 지경인데, 이분이 또 박연 전성물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도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영동군은 이번 국악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국악문화 산업이 활성화되고 세계 음악문화를 이끄는 메카가 돼야 한다 그런 주장에 제가 동조를 해서 이 사항을 메모를 해봤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연실의 재현입니다. 연실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한 사항인데, 제가 재단에 들어올 때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축제할 때 이 연실회를 꼭 좀 시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뭔가 연실회가 뭔가 하면은 박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300년 후에 시호를 받게 됩니다. 시호는 제왕이나 제상들이 죽은 뒤에서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을 시호라고 그러죠. 300년 후에 박연 선생님이 1378년 8월 20일 태어나셨고, 돌아가신 게 80살을 사셨고 1458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3월 23일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300년 후에 국가에서 이 시호가 내려졌다는 것은 보통 공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요. 영조 43년에 이렇게 시호를 내리게 되는데, 이 시호를 내리게 되면 그냥 시호를 내린 게 아니고 왕이 교지를 내려서 이 시호를 내리면 그것을 받아서 이 고장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잔치상을 벌이는데, 그 규모가 어떤가 하면은 연실의 규모가 대상을 30개 차립니다. 대상 30개인데, 대상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말한 거면 이렇게 책상이 있어가지고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책상을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30개 차립니다. 그러면 30개면 6명, 368, 180명이 되겠죠. 다음에 그 대상에는 음식이 35가지의 음식이 차려집니다. 상마다 약과 중유와 사대작가 등 35가지의 음식이 차려지고, 다음에 평상 하면은 4명이 잘 수 있는 그 상을 말하는데, 평상 200개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4명씩이면 2답할 800명이죠. 아까 180명하고 980명이 기본적으로 앉아서 이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에는 24개의 음식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 이 연시례를 하게 되면은 가문과 고을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 행사로 연시례를 복원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의 특색 있는 향토 문화 자원으로 개발하여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전에서 향토사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서봉식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 영동하고 아무 이해 관계도 없는데, 단지 이 사람이 그 향토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연실회라는 것이 대단한 이런 행사인데 전국에서 하는 한 데가 없다.
그런데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호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우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박연 선생님이 여기에 참 적합한 분이라서 꼭 한번 재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실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임금이 내린 시호 교지를 받는 그 의식인데, 이 시호가 추소된다는 것은 만인의 총경과 추모를 받을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15년도에 안동에서 보백당 종과에서 연실의 일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연실회가 어떻게 재현됐다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문화원에서 이 연실회를 2017년에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보백당 종과 연실회 그 재현한 사진입니다. 그 황순원 씨가 쓴 소나기, 혹시 단편소설 읽어보신 분 알까 모르는데, 이 소나기가 우리 영동 송오리에서 촬영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송오리 숲을 배경으로 해서 했고, 뭐 그 개울이라든지 수수밭, 이 글씨가 나오는 것이 다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이 소설 끝에 보면은 그 소녀가, 그 윤초 씨네 그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양평으로 간다는 그런 그 한마디 나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그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양평군 소나기 문학관을 갖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 사소한 인연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 영동에서는 이런 크나큰 인연이 있는 이 연실회를 하루속히 재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 기록에 나온, 그때 그 서봉식 그 선생님이란 분이 연실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그런 행도가, 자료가 나옵니다. 다음, 박연 유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 선생님께서 80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그 셋째 아들 개우가 단종 복위 운동에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반역, 그 당시에는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3대가 몰살을 합니다. 박연 선생님도 역시 이제 그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박연 선생님이 누굽니까? 세종, 문종, 단동 3대에 걸쳐서 공을 쌓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악한 세조라도 함부로 할 수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박연 선생님이 스스로 세조한테 가서 그러죠. 자식이 이렇게 큰 대역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도 죄를 받겠습니다. 유배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그 세조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배를 간 것이 어딘가만 전주 지방 완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제1유배지가 고사면 경천 저수지고, 2유배지가 비봉면 백돌이라고 하는데, 2022년도 5월달쯤에 한 5월 20일쯤 됐는데, 어느 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동희 그 흙의 소리를 쓰신 이동희 교수님이 저한테, 이 선생, 박연 선생님의 유배지가 있는데 전주지방 어디라고 그러더라. 네, 그 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동행을 하겠느냐. 이동희 교수님의 흙의 소리, 이 소설을 썼을 때 이분은 3년 동안 그 국악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게 나온 지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다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 그게 유배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유배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딘 줄 알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다가 전화를 하냐 하면 전주문화원에다 전화를 합니다. 박 선생님이 전주지방으로 유배를 가는데 혹시 지역의 향토사학자 중에서 박연 유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마침 소개를 해주는데, 이승철이라는 분을 갖다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국사편찬 사례조사위원이고 완주문화원 상도연구소장도 역임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날 그때 나이가 93세시더라고요. 근데 총기가 아주 좋으시고 그동안 조금 불편하지만은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분 그 집에 이제 제가 찾아갔었는데 집에 지하에 갔더니 아주 막 자료도 엄청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당초에 이동희 교수님이 이분을 찾아갈 때 5월 30일 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기 이틀 전에 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전주지방에 비가 많이 오니까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좀 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희 교수님이 열흘 후에 6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10일이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전주지방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저희를 상당히 반갑게 맞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종이 플래카드, 현수막을 갖다 붙였는데 벽에다가 박연 연고차다 고산 여기 오다 영동문사 2022년 5월 30일 저희가 당초에 5월 30일에 간다고 했으니까 써놓은 거죠. 이승철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600년 전에 박연 선생님을 찾아러 가는데 이 시간 동안은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박연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그 아까대 경천 저수지까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동희 교수님이 모르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딱 자르면서 아주 단호하게 쓸 때는 다른 말은 일체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한테는 상당히 아주 어떤 결의 같은 그런 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천주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 저수지가 1911년에 일제시대 때 그 축조된 저수지인데 여기에서 옛날에 자기 조부가 살고 계시다가 수몰이 돼가지고 이전을 했다는데 그 경천수지 위쪽 상류 쪽에 와가지고 이 그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연 선생님 찾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박연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하시자. 그러시더니 이분이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막걸리 두 병을 준비하셨고 안주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깔판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희 교수님이 이제 절을 하고 이분이 그러고 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글을 하나 읽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네 읽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한시를 하나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를 읽고 나서 이 대화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그 한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침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영동 사백 불원내 난계 유적 하처제 훈풍 이력 배가농 운제 침천 촌루에 임신년 6월 명녀 이런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영동에서 사백이 멀지 않아서 올 것이다. 난계 유적 하처제 여기서 이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가 나오는 그런 유적이 아니고 유배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유배지 난계 선생님의 유적이 어디요 하고 찾아서 영동에서 멀지 않아서 올 것이다. 훈풍 이력 배가농 이력 천지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늙은이의 하얀 얼굴이 붉어지도다. 운제 침천 천루에 운제라는 것이 가을 하늘에 보면은 하늘에 구름 사다리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걸 갖다 운제라고 합니다. 그 구름 사다리가 깊은 내에 잠겨 있으니 첨루에 슬픈 눈물을 더한다. 임신년 6월 명년대 임신년이 몇 년인가 서기력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932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에 갔으니까 꼭 90년 전에 이 작품을 쓴
겁니다. 이 명렬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아까 그 이승철이라는 분의 조부가 됩니다. 근데 이게 6월, 이 6월. 보통 우리가 하면 아랍의 숫자 1, 2, 6 해가지고 그 6, 여선 6자가 아니고 이 6자는 석류 나무 꽃필 유자입니다. 그래서 석류나무가 꽃피는 게 보니까 음력으로 5월인데 그렇다면 양력으로는 6월이 되겠죠. 1932년 6월에 그 명렬하는 그 조부가 이 시를 쓴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듣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르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5월 30일 날 간다고 하다가 6월 10일 날 비가 와서 갔는데 그 10일 동안 이승철이라는 분은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침음이라는 시를 갖다가 자기들 하나의 그 아주 보물로 생각해서 자식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영동에서 문사가 왔다고 그러죠. 이 문사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 훌륭한 선비를 문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승철이라는 분은 이 이동희 교수님을 갖다가 여기에 백사 400 4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90년 후에 영동에서 400이 여기를 찾아왔다. 이분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자료를 갖다가 자기 후손한테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동희 교수님한테 드려야 되는가 그 길을 열흘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는데 이거를 이동희 교수님한테 드리겠다. 그랬더니 가서 보관을 하시고 박연 선생님에 대해서 계속 좀 연구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동희 교수님이 좀 갑자기 그러는지 안 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받으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한지로 된 원본인데 제가 여기서 또 마지막 세 번째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직관력 테스트입니다. 직관력 테스트. 이 침음이란 시, 이 가로 길이, 이 가로 길이가 몇 센치일까요? 직관력은 이게 뭐 판단이나 추리 이런 걸 안 통하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착 봐가지고 이렇게 알아맞춘 거 말이죠. 요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걸 직관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직관력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세 번째 기준, 예, 제일 뒤. 얼마예요? 31점? 네, 이건 직관력이나 통박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한자가 31.4cm라고. 정말 저 이거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것이 사실 요번에 제가 이 강의를 들어오면서 아, 그냥 하면 좀 심심하겠다. 그래서 제가 와인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연이 그 한자를 31.4cm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까? 그냥 박연이 한 31.4 요거 몇 cm인가 물어보기는 못하고 그래서 대나무를 가지고 31.4를 만들어 올까? 오동나무로 만들어 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저께 제가 한번 그냥 우연히 아,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하고 재봤더니 31.4cm가 딱 되는 거예요. 이승철 조부가 이것을 한자라고 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그러죠. 제가 이 침음이란 시를 정말 우연하게 얻게 됐고 또 이 침음이란 시의 길이가 31.4 한자에 해당된다는 것도 참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박연 선생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필연이 될까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 그, 요게
아까 침음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거는 그 이승철 그분이 이렇게 해석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 재단 이사님들이 한 열 분 계시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 이사님 한 분 중에 MBC PD를 하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것을 빨리 KBS 진품 명품에 의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제가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 진품 명품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독촉을 했더니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그랬는데, 진품 관계라든지 또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KBS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경천저수지 제1기항지 예상지인데 지금 1, 2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 제가 또 이동희 교수님하고 두 번째로 가가지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하고 자료를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황종의 길이가 이렇게 제일 큰 거요고 요 길이가 31.4 요 기준을 해가지고 쭉 줄이는 거 3번 손익법에 의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이고, 해주의 기장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 첫 번째 표준 영정을 제작해야 하고 이안 행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때 2005년대 국악회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난계사의 사당에 가면은 영정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으신가? 이 영정, 부부 영정. 그때 이 영정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부부 영정이 있는 데는 영동의 박연 스님 영정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병찬 선생이란 분이 3년에 거쳐서 이 영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 돌아보고 했는데 이 영정이 박연 선생의 영정이 아니다. 공민왕 아시죠? 고려의 마지막 그 왕 공민왕이 있는데, 공민왕이 원나라의 본모로 잡히게 갑니다. 그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원나라 공주, 노국공주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노국공주,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노국공주 대장. 그렇게 호칭을 붙였는데, 이분이 공민왕한테 그럽니다. 대감, 저는 앞으로 원나라의 공주로 살지 않고 조선의 왕비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인물이 조선에 와가지고, 아니, 고구려에 와, 이제 고려에 와가지고 여러가지 정책을 펴는데, 그 당시에 원나라 풍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걸 다 없애고 개혁을 혁신하고 아주 혁신적인 것을 합니다. 그러던 공민왕의 그 부인 노국공주 대장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공민왕이 좀 이렇게 폐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하한테 살해가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부가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민왕의 부부의 영정이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그 공민왕 부부의 영정의 그림을 갖다가 모사해서 그린 것이 이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난계사에 있던 거 다 치워버리고 지금 다른 거, 그 당시 요게 이 영정을 보면은 여자의 머리도 있고 원나라 풍이고, 요 밑에 이렇게 뜻 같은 거 차려놓은 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비조차도 아무도 부부 영정이라고 없는데 이분만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거라 가지고 저희 영동에서 이걸 저기 국립국가원에서 영정 표본 영정이라고 보내온 것인데,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판명이 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당시 이쪽에 박연 선생님이 이것을
모범 삼아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그걸 갖다가 영종위로 지금 모셔줘 가는데 그것조차도 잘못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동 유림에서 군수님한테 그늘에서 새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종을 갖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갖다 모시는 게 아니고 그 모실 때도 이렇게 어떤 절차를 하는데 그 행사를 갖다 이안 행사로 갑니다. 이 이안 행사는 무주에서도 하더라고요. 가까운 무주에도 하는데 반딧불 축제를 할 때 가면은 적상산 사고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안치시키는 그 식을 하는데 무주 군청에서 시작해서 시내 한두 시간에 거쳐서 한풍로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식을 하는데 지난해 가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행사인데 군민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복색을 갈아입고 그 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연 선생님의 영정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 이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다음 그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연시례를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 재단 측에서는 앞으로 축제 명칭이나 일정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엑스포를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난계 국악 축제라고 하는데 전국 의대 축제를 받으라도 홀을 사용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명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박연 국악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일정을 갖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박연 선생님이 1378년 8월 20일 날 음력 8월 20일 태어나셨는데 음력 8월 15일이 보름이지요. 보름 5일 후에 태어나셨는데 이것 때문에 국악 축제가 매년 어떨 때는 9월 달에 축제를 했다가 10월 달에 축제를 했다가 추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도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 할 때에 박연 선생님의 그 출생을 보니까 양력 10월 11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가 둘째 주 아마 10월 둘째 주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엑스포의 기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기념도 할 겸 10월 둘째 주에 박연 국악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면 뭐 100만 명이 온다, 200만이 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를 마친 영동이 굴뚝 없는 이 관광산업 이것이 이렇게 붐이 되는 조성이 되고 다음에 꼭 K뮤직의 원조는 박연이다 하는 이 모멘트가 전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도록 우리 엑스포를 기획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깊이 새겨서 계획에 반영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오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